엄청날 양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전쟁터가 따로 없는데 이 가게에서 가장 까다롭게 관리하는 건 바로 쌈채소. 저희는 항상 8가지를 준비해둬요. 뭐 케일, 치커리, 청겨자, 당귀, 알배기, 청겨자, 적겨자 등 항상 8가지 야채를 준비해두죠. 하루 평균 나가는 쌈채소만 해도 30상자. 신선한 쌈채소를 푸짐하게 공급하는 것이 이 가게 첫 번째 비법. 쌈채소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것이 있으니 5천만 국민이 사랑하는 메뉴 제육볶음 되시겠다. 야채에 고기를 싸먹으면 그 매콤한 맛이 나면서도 아삭아삭한 시원한 맛 때문에 계속 쌈을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. 고기 맛은 정말 맛있고요. 이게 분량이 같이 나면서 쌈 싸먹기 정말 좋아요. 푸짐한 한상에서 사람들이 리필하는 반찬 1위는 매콤한 맛 자랑하는 제육볶음. 그 숨겨진 비법을 파헤치려면 주방으로 고고! 찾았다 찾았다! 청주와 간장, 후추를 섞은 물에 고기를 섞어준 뒤 냉장실에서 숙성시키는 요 방법이 제육볶음의 비법? 숙성 방법에는 큰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. 일단 고기 봉대 큰 비법이 있거든요. 한번 보시겠어요? 다른 건 몰라도 제육볶음의 숨은 비법은 이 가게에서 오직 주방장만이 할 수 있다는데 아니 도대체 뭐길래요? 혹여 놓칠까 밀착 취재하고 있던 그 순간 난데없이 나타난 불기둥에 화들짝 놀란 제작진. 설마 이 불쇼가 숨겨진 비법? 불내주세요.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니 뭐 별거 없는데 이 불맛이 나야지 고기에서 불향이 나야지 더 맛이 더 배가 되고 뭐 비법이 있다면 이게 제육볶음의 비법이겠죠? 화려한 불쇼는 돼지고기 특유의 잡내를 잡아주고 불향을 입혀 제육볶음의 맛을 증가시켜준다는데 완성된 제육볶음은 그대로 손님상으로 직행! 불향을 입혀 맛을 더한 절대 한 점만 먹을 수 없다는 마성의 제육볶음이 문전성 씨 가게 두 번째 숨겨진 비밀! 매콤한 제육볶음에 불향을 더하니 중독적인 그 맛에 어찌 반하지 않으리요?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맛은 먹어본 사람 아니면 말을 마소! KBS